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이름은 도대체 어떻게 짓는 걸까요? 베스킨라빈스에서 새로 나온 아이스크림 이름 아세요? 아빠는 딸바봉. 아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베라에서 제일 유명한 게 엄마는 외계인 아이스크림이잖아요. 이게 그 같은 시리즈래요. 그럼 솔직히 아빠는 지구인? 아니면 뭐 아빠는 화성인? 이런 걸 기대했는데 대체 어쩌다가 아빠는 딸바봉이 된 걸까요? 베라 PPL 전혀 아니고요, 정말 순수하게 아이스크림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베라 직원을 찾아갔어요. 엄마는 외계인이면 아빠는 그렇죠. 지구인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엄마 어디죠? 새로운 맛. 엄마는 외계인. 근데 왜 딸바봉이 된 거예요, 아빠는? 이게 딸기 맛이고 프리첼볼이 들어있고 이래서 딸바봉의 이름이 탄생한 거거든요. 소비자 공개 투표를 통해서 정한 이름인데요. 4만 명 정도가 참여했던 것 같은데 딸바봉이 압도적으로 나와서 이건 자막 처리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하세요. 아, 다 네. 얘기하세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제 주변은 다 지구인이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투표 참여하셨대요? 아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된 거예요. 야, 되게 잘하신다. 사실 할 말 없더라고요. 저도 투표 안 했거든요. 직원분께서 조작 아니라고 자료 다 갖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외계인이랑 아빠는 딸바봉 주세요. 일단 엄마 주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알아듣을까요? 못 알아듣죠. 아이고 배풀이었는데 이거. 아 그렇네. 딱 엄마는 외계인 이것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맛인지 상상이 안 가잖아요. 아, 엄마는 외계인이 왜 초코맛이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것도 전 바람이 전혀 안 느껴지거든요. 아 그렇죠. 바람이 근데 왜 사라지는지 입사하기 전부터 많이 궁금했던 사항인데 오늘 가서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매야 잠깐만요. 저 선생님. 그래서 9년차 직원을 찾아갔어요. 짬바가 있으니까 좀 아시겠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또 영화 제목을 모티브로 해서 제품명을 연기한 제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외계인도 그런 배경에서 같이 진행이 됐던 제품이라고 보십니다. 그럼 방금 영화 말씀하셨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IMSM 이런 제품들이 IMSM이 있었어요? 네. 무슨 맛이에요 그거는? IMSM이요? 네. IMSM 무슨 맛인지 맞아요? 아니 잠시 잠깐만 잠깐 타임 모르세요? 지금 너무 긴장해서 생각이 안 나요. 입이 바짝바짝 사장님 아니세요? 근데 이름이 그렇게 좀 새롭고 좀 신선하다 보니까 구매해보셨죠? 네. 그렇게 제품명을 그런 중요한 역할. 저희가 일반적으로 제품명을 선정을 할 때는 기획자 제안하는 제품명과 여러 마케터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정해서 너랑 아니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내부적인 선호도 조사를 하고 본격적으로는 저희가 소비자 조사, 우리 조사를 통해서 선호도가 된다, 최종적으로 제품명을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케터들이 이름을 짓고 필요에 따라 설문조사도 한다는 말씀이셨어요. 만약에 제가 베라 마케터 직원인데 망고맛 아이스크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아이스크림을 정하고 이름을 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재밌는 이름을 정하고 나서 그거에 걸맞는 맛을 정하는 걸까요? 여쭤보니까 뭐가 맛있겠다는 플레이버를 직원들끼리 정해서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름을 붙인다고 해요. 제가 만약 마케터라면 아이스크림 이름은 누가 내 망고를 먹다 망고니. 몰라 이거? 이달에 뭐 장면과 상 같은 건 있어요?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엄마는 외계인 같은 경우는 누가 지었어요 그러면? 전에 계셨던 마케터 분이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근데 그분 정도면 솔직히 상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그런데. 퇴사하셨어요? 지금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가격 왜 11%나 올리셨어요? 인건비가 그새 이제 거의 2배 이상 상승했고 또 인사도 매년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직원들의 10% 차원에서 부담감이 증가했다는 점. 그래서 한 줄로 정리하면 베라 아이스크림은 맛을 정하고 이름을 정한다. 아빠는 딸바봉도 그 외계인이란 엄마분과는 1도 관련이 없고 원재료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은 거고요. 어찌됐든 맛이 이름보다 먼저라고 합니다. 아 그거 아시죠? 그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앞사람이 주문했다가 뒷사람이 닐라닐라 바닐라 주세요 라고.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제 바닐라 제품명을 변경할까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닐라닐라 바닐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오. 지금 제가 너무 막 폭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두렵습니다.